탈북이라는 것은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이별과 단절이기도 합니다. 잠깐 식량을 구하러 떠났던 엄마들은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잠깐이면 엄마들이 돌아올 줄 알았던 자식들, 그냥 그렇게 단절된 채 반쪽의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죠. 분단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전히 또 앞으로도 이별과 단절을 계속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2년 전에 저의 에세이를 썼는데요. 제목은 이제 아오지까지입니다. 그래서 작가라고도 이제 불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책을 읽고 간단하게 리뷰를 하는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살아남은 여자들은 세계를 만든다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을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김성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먼저 표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목이 일단 강렬합니다. 살아남은 여자들은 세계를 만든다. 굉장히 강력하죠. 거기에 작은 이제 글씨의 부제가 있는데요. 분단의 나라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언뜻 보기에는 여성주의 책 같은데요. 사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여성들의 삶인데요. 문제는 어떤 여성들이냐? 바로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실상 숨어 있는, 즉 북한을 탈출하여 나온 북향민 여성들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읽은 소감들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살아남는다는 것, 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삶과 또 그런 삶들이 헤쳐온 이런 역경을 설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또 그리고 세계를 만든다는 것,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그런 삶들이 가혹하게 헤쳐온 그 세계를 표현하는 좀 서사적인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서사를 우리는 기꺼이 영웅적인 삶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살아내는 것이 영웅적인 삶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영웅적인 삶이기도 합니다. 북한을 탈출하여 온 사람들, 그분들에게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영웅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북한 여성들,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이 엄마라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의 계약은 그들을 어쩌면 영웅적으로 살게 만든 무겁고도 또 가혹한 의지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엄마의 책임감, 그런 거죠. 저는 우선 이 책의 제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가혹한 세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한 어머니의 자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여자들에 대해서 또 그들이 만들어낸 세계가 무엇인지 저는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이해하는 거죠. 저도 언젠가는 꼭 비슷한 주제로 글을 써보고 싶었는데요. 저희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죠. 언젠가는 꼭이 어머니의 이 영웅적인 서사를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 책은 북조선 여성들의 삶을 다양한 형식으로 재구성하고 분석한 책입니다. 전쟁과 분단의 역사 속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는 이 여성들의 실천을 담담히 담아낸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성경 교수님이죠. 북한 연구, 특히 북한 여성과 젠더, 여성주의 관점에서 좀 많이 서술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북한 여성들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 기적적인 삶에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좀 솔직한 마음이 담긴 책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탈북에서 중국에 나와 살고 있는, 특히 이제 연변 지역이죠. 거기서 지내고 있는 조선 여성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들의 삶을 이렇게 서사적으로 소설의 기법을 차용해서 서술을 했습니다. 또한 제1본 탈북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 챕터에는 저자의 개인적인 자전적인 에세이도 있어서 책이 조금 더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분단 체제에서 가장 약자인 여성, 그것도 탈북해서 나온 이 안전지대가 없는 그 조선 여성들의 삶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저 세상에 던져짐을 당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자의 표현대로 그녀들은 식민과 전쟁, 그리고 분단이 중첩되어 있는 고통의 당사자들인 거죠. 북한을 탈출한 조선 여성들의 중국에서의 삶은 되게 처절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처럼 이제 꺼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꺼내는 그녀들의 목소리조차 사실은 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당사자들에게는 좀 고통을 다시 상기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 또한 어머니에게 그때 그 삶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극구 피해 왔었는데요. 질문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냉전, 분단 체제의 파고 속에서 북한을 탈출한 조선 여성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 책은 그 한 부분을 좀 담았습니다. 저자는 북한을 떠나온 여자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각자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모두 존엄하죠. 그 파고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위대하죠. 저는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선 여성들, 특히 엄마라는 존재의 이 영웅적인 서사는 꼭 기록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탈북이라는 이 어쩔 수 없이 강요된 사건들, 이 개인 주체들의 문제가 아니라 곧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또 국가의 문제고 세계의 문제죠. 탈북이라는 것은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이별과 단절이기도 합니다. 잠깐 식량을 구하러 떠났던 이 엄마들은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잠깐이면 엄마들이 돌아올 줄 알았던 자식들 그냥 그렇게 단절된 채 반쪽의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죠. 혹시 행여나 늦게 찾아온 운으로 만남이 성사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엄마가 먼저 왔다가 자식이 나중에 오거나 자식이 먼저 와서 엄마가 나중에 오거나 운이죠. 예. 오랜 기간 부모 자식 간에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면요. 그 자체로 축복이지만 오랜 기간의 단절 때문에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다시 새로운 것에서 단절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먹서먹한 채로 다시 남한에서 세월을 살아가기도 하죠. 분단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전히 또 앞으로도 이별과 단절을 계속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분단은 빨리 조속히 해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먼저 왔고요. 2년 뒤에 제가 어머니의 도움으로 한국에 와서 오랜만에 어머니와 상봉을 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어머니가 느꼈을 그런 감정들, 어머니가 견뎌냈었을 그런 공포, 책임감, 그런 무거운 짐들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의 삶,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어머니들의 삶은 그 자체로 저는 영웅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책이 특별히 반가웠습니다.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책 소개 문장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조선 여성들이 필요한 것은 그리 큰 것이 아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잠시 몸을 숨길 수 있는 쉼터,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였다. 그걸 알아챈 따뜻한 조선족 이웃 몇몇이 자신들의 식탁에 수저를 놓고 건너방에 불을 놓고 그리고 주변의 일자리를 알아봐 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기준에서는 그리 큰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들은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네,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으로 건너오면요. 허허벌판입니다. 맨땅에 헤딩이죠.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조선족들. 왜냐면 조선말을 하니까 말이 통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안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족들 중에는 이렇게 북에서 건너온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또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집에 창고여도 그런 공간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 덕에 탈북한 이들은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또 다른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옥경은 2년 전쯤에 가족이 그리워 다시 북조선으로 돌아갔지만 남편이나 아들은 오히려 냉담하게 그녀를 대했다. 그들에게 옥경은 송금을 해주는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였다. 네, 옥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가족이 그리워서 다시 북조선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북에 남아 있었는데요. 남편은 아내를, 아들은 어머니를 오히려 냉담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옥경은 돈을 벌어서 남편과 아들에게 송금을 해줬는데요. 남편과 아들은 그 송금을 해준 돈을 받고
어렵지 않게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그들은 송금을 해주던 어머니가 더 좋았나 봅니다. 네, 이렇게 헤어진 가족들과의 다시 만남에 있어서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래 폭력은 가장 약한 이들에게 더욱 가혹한 법이겠지만 자식을 부양하러 중국으로 넘어온 북조선 여성이 마주한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국경을 넘은 수많은 북조선의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이러한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북조선 여성들이 중국에서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약점으로 잡아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성폭력을 휘두르는 이들도 있었다. 네, 매우 불편한 진실이죠. 중국으로 건너온 이 북조선 여성들, 이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약자라는 이유로, 혼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다양한 공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성폭력은 가장 나쁜 폭력이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그런 폭력인데요. 이런 공포에 노출되어 있는 이 여성들, 어머니들의 삶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매우 공포스러운 고통일 텐데요. 살아남는 것도 벅찬데 이런 공포까지도 견뎌내야 하니까 조선 여성들의 삶은 살아남은 것 자체로 영웅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 살고 있는 북향민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도 남조선보다는 일본이 잘 사니까요. 남조선에 가면 탈북자라고 그렇게 무시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우리에게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 그게 편해요. 일본에서 살고 있는 북향민 여성인데 한국에서 탈북자라고 무시를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무관심한 일본이 낫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문장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도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입니다. 네, 자, 이상으로 살아남은 여자들은 세계를 만든다 라는 책을 리뷰를 했는데요.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또 다른 책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